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과제는 대학 가요제에서 아주 유명했던 곡이죠. 라이너스라는 팀이 불러서 한참 오래되죠. 197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 크게 유행했던 곡이죠. 그 노래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리듬은 원래 고고고풍인데 그 초심자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거의 디스코를 하시기 때문에 디스코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자, 일단 곡이 나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 가져야 될게 뭐냐면, 일단 조를 확인하셔야 돼요. 조, 그 곡에 대한 조, 조가 있죠. 끝나음을 거의 보시면은 거의 파샵인데 조표를 보고 확인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샵이면은 그거보다 반음 위에 음, 그러니까 바로 위에 음이죠. 그냥 바로 위에 음, 파샵보다 바로 위에 음. 이 소리 G가 저기 으뜸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가 G거든요. 그러니까 G라고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G 저기 솔로 끝나는 거 중에서 마이너가 있어요. 그거는 C하고 T하고 미하고 프렛이 붙어요. 예, T하고 미하고 프렛이 있는데 그거 뭐 G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G 장조의 곡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일단 조가 나오시면은 조를 기억하셨으면, 그다음엔 그 조에 대한 음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음계를 연습을 하실 때도 뭐뭘 하실 때 마찬가지냐면 발을 반드시 굴러서, 이건 120 템포예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홍고락 운지는 1, 2, 3, 1, 2, 3, 4, 5예요. 오른손 기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 2, 3, 1, 2, 3, 4, 5. 거꾸로 내려올 땐 5, 4, 3, 2, 1, 그다음에 3, 2, 1. 시장 쪽은 똑같죠. 그 폼에, 그러니까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예, 이렇게 하면 G장조 스케일이 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하실 때 그냥 더듬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리듬을 꼭 트시고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예, 여러분들도 좀 하시다 보면 박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텐데 박자를 무시하시면 음악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G란 걸 이제 아셨으면 거기 나온 코드들이 있어요. 코드. 코드는 일단 약식하고 정식이 있는데, 약식은 말 그대로 생략한다 이거죠. 간단하게 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셔도 이렇게 건반 입장에서는, 올겐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G를 만약에 G에 대한 전이폼을 누를 거예요. 레솔시폼을 누르면 G라고 여기 나오죠. 이거 하나만 눌러도 G라고 나와요. G. 이게 이제 자동 건반의 유리한 점인데, 그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동으로 하실 분들은 G만 누르시면 되고, 코드 다 누르실 분들은 레솔시 혹은 솔시레, 시레 솔다 마찬가지 코드죠. 근데 건반 입장에서는 여기서 잘리죠. 보통 여기 55 포인트인데, 여기 파샵까지 눌러야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건반 자체에서요 이 포인트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잘라는 포인트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쯤에 잘라버리거든요. 여기 많이 치는 이 경우가 많아서. 대학자 각자 취향으로 하시고요. 일단 G장조에서 이제 코드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코드는 일반 가요 기준에서는 그냥 다이아토닉 코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장조 음계를 말하는 거예요. 코드란 게 별게 아니고요. 그냥 프리임을 기준으로 해서 3도씩 쌓는 거예요. 3도. 그러니까 코드라는 건 적어도 2개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3개 이렇게 눌렀을 때 코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G면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게 피아노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자, 피아노를 하게 되면 이게 G를 하게 되면 코드를 쌓으면 이게 G예요. 솔시레죠. 그다음에 라부터 시작했고 그대로 쌓아요. 라도미 A 마이너죠. 그다음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G장조 스케일에 아까 파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B 마이너, B
B가 C가 영어로 B예요. B. 그러니까 B 마이너. 그다음에 얘는 도부터 C는 잘 아시죠? 도미솔 C죠. 그다음에 D도 역시 8/3 눌러서 D가 되는데 D는 G 이 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섯 번째 코드인데요. 이 코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G 장적 기준에서 얘기할 때는 보면 으뜸 하음 제일 1도 하음이죠. 제일 중요한 하음. 그다음에 4도 하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 얘기하면 으뜸 하음. 그다음에 버금 딸림 하음. 딸림 하음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도 네 번째 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4도. 5도가 제일 중요한데 5도 코드는 이 세븐까지 쳐주셔야 이게 대중음악의 기본이 조성음악이라는 게 있는데 깊은 거 얘기하시면 어려우실 테니까 물론 이렇게 눌러도 상관은 없지만 G7하고 그냥 D역은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3화음이 G, C, D7 레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레가 굉장히 중요한 음이에요. 여기서요. 3도고 3도고 7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세 개는 꼭 기억하시고 이 곡은 대학까지의 노래이기 때문에 일반 트로트처럼 코드가 주요 3화음 G, C, D7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이아토닉 코드가 거의 다 나와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만 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G가 나오고요. A마이 나오고 B마이 나오고 C 나오고 D7 나오고 그 다음에 E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나와요. 지금 이 곡에서는 저기 장조 노래에서는 이 일곱 번째 여기 디미니시가 되는데요. 이거 저기 그 코드를 네 개로 쌓게 되면 이 폼이 돼요. 세 개만 치면 이건데 이건 디미니시 폼이고 여기까지 치면은 총 코드 이름이 어려워요. F샵 마이너 F샵 이게 마이너 세븐인데 프렛 파이브 다섯 번째 음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배워놓으면 정의만 하면 별건 아닌데 근데 초심자들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곡에서는 얘만 빼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코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코드 누르실 때 물론 G 다음에 A마이너 뭐 B마이너 이렇게 물론 쳐도 상관은 없죠. 왼손은 더욱 상관이 없죠. 근데 오른손에서 자동건반 상태에서 오른손에서는 코드가 끊겨요. 만약에 처음에 G 이렇게 눌렀으면 A마이너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많이 뛰 끊어지죠. 이렇게 음악이 그것도 화성법적 요인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하면 좀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빼고요. 근치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 보고 근위법이래요. 근 가까울 근처예요. 근위법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한다 그런 뜻 연주한다 그런 뜻인데 일단은 그래서 첫 펌은 저는 레솔시를 잡았어요. 이렇게 오른 왼손도 마찬가지죠. A 마이너 그다음에 B 마이너 근치에서 다 잡자. 그다음에 C 그다음에 D 세븐 그다음에 A 마이너 E 마이너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없죠. 그다음에 다시 G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드 폼은 가끔 물어보시는데 코드 어느 게 제일 중요해 뭐 잘 배우는 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코드는 답이 뭐냐면 처음 폼을 어떻게 잡았냐가 중요해요. 처음에 이렇게 잡았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G, G 근처에서 잡아야 되죠. A 마이너 이렇게 이 폼에서는 B, B 마이너가 이렇게 가깝죠. 이렇게 G 다음에 B 마이너. 근데 저는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 폼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니까 한 가지 펌만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하신다는 거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요. 시간이 걸리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코드 펌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손 양식 코드를 하는 분들은 G 그다음에 A마이너는 어떻게 해요? A마이너는 이게 저기 그 제가 여러 가지 악기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악기마다 좀 틀려요. 보면 저기 회사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G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그건 다 모든 회사가 같은 것 같고 A마이너는 A 누른 다음에 바로 밑에 검은 건반 바로 밑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마이너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거 B 치고 바로 밑에 거 C는 그냥 치면 되고 D7은 이 자리에서 보통 아까 이 자리를 시작하면 이 근처에서 해야 되죠. D7은 레 다음에 레 프렛이 아니고 그냥 바로 레 도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디스플레이 보면은 그게 다 나와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 A 마이너 B 마이너 C
D7, 그 다음에 E마이너도 마찬가지로 미 누르고 바로 밑에 거 E마이너 그리고 다시 G. 그러면 외인성 코드는 다 끝난 거고요. 정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신 폼이 있으면 제가 하는 걸 꼭 따라 할 필요는 없고요. 익숙한 걸 치시면 돼요. 저는 G, A마이너, B마이너, C, D7, 그 다음에 E마이너, 그 다음에 G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저는 저기 그 건반악기를 오래 한 사람이라 이 폼은 다 물론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위치에 맞게 이렇게 다 하시고요. 이렇게 코드 이렇게 정리하시고 물론 오른손 코드도 정리하시면 좋아요. 중간중간에 코드를 집어서 백킹 해준다 그러죠. 기타 리듬 치는 것처럼 하면 훨씬 더 음악이 활기 있는데 그럼 과제가 너무 많을 거예요. 우선은 멜로디 위주로 연습할게요. 코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에 리듬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디스코 리듬이니까 디스코 리듬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킥이 디스코라는 건 쉽게 말해서 대북이라고 그러죠. 베이스 드럼 혹은 킥 이렇게 말하죠. 그게 말 그대로 한 박자씩 그냥 밟아주는 거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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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되죠. 예, 캐벌에서 콜라텍에서 나오는 그런 리듬들이 다 그거죠. 예, 이렇게 하시니까 박자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 건데 이제부터 곡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싱코페이션도 꽤 있고 박자가 상당히 어려운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박자를 연습해서 박자 위주로 연습할 건데 처음에 하실 때는 제일 원스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리듬박 트시고 발을 거기다 맞춰서 4분음표 한 박자 길이로 그러니까 딴딴딴딴이죠. 발을 연습한 발을 굴르는 연습하셔야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이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발에 맞춰서 아니 저기 리듬에 맞춰서 발이 일정하게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애기들은 피아노 학원 제가 가르칠 때 보면 박수치기도 하고 수박을 그려놓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성인들은 그걸 거의 다 못 견뎌 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걸 처음 하실 때 뭐 처음부터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고 일단 발이 어떤 경우에도 흘리시면 안 돼요. 한 박자씩 꾹꾹 눌러야 돼요. 일단 여기 나와서 저기 디스코가 한 마디 안에 네 박자가 있죠. 4분의 4 박자니까 한 박자씩 안정되게 이렇게 굴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악기를 배우시게 되면 전에 노래방 같은 데 갔을 때는 기본 좋으면 이렇게 막 부르시잖아요. 그때 솔직히 박자 따진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겠지만 만약에 악기를 배우신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발을 이렇게 굴려서 노래할 때도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면은 보기에도 좋아요. 발 굴르면.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강조하지만 리듬 박자에 맞춰서 발이 안정적으로 굴러줘야 돼요. 그게 원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굴르는 상태에서 거기 나는 음들을 박자를 다 새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만만치가 않냐면 이렇게 맞춰갖고 발만 굴르는 거에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다. 근데 보시면은 악보를 보시면은 박자가 두 박자도 나오고 반박자도 나오고 4분음표도 나오고 또 붙임표도 있고 16분음표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신경 쓰다 보면 발이 자기 연주하는 박자를 쫓아가요. 이건 제가 창안해낸 게 아니고 많은 분을 겪어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기하고 상관없어요. 뭐 색소폰, 아코디언 뭐 하다못해 하모니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박자에 약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아신 노래만 하셔서 그런 건데 제 말대로 꼭 이걸 발 꼭 굴리시고 발만 굴르는 게 아니고 어떤 박자를 연주해도 입이나 건반 연주하는 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발은 그냥 계속 견고하게 하나를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제일 좀 입문하신 분들한테 어려운 부분이에요. 야 그렇게 하시고 잘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엔 멜로디만 치면 되는 거죠. 건반의 장점이 뭐냐면 또 입으로 부는 취주 악기들 트럼펫 뭐 클라리넷, 색소폰 이런 것처럼 처음에 음을 만드는 앙부셔라는 게 있어요. 입술 모양을 말하는 건데 그 입으로 부는 악기들은 그 연습을 배달시켜요. 음 하나 찾기 위해서. 그리고 서서히 좋아지는 건데 건반 악기는 그게 없어요. 다행히. 악기만 좋은 거 사시면 피아노 소리 잘 나요. 올겐 소리도 잘 나고 원하는 악기 소리들이 다 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엄청 유리한 건데
또 들어다가 보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시작할 건데 리듬 박스 굴러서 왼발 뒤꿈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세 줄씩 연습할 거예요. 거기 나오는 세뇨, 코다, 반복기호, 거기 뭐 기타 여러 기호들이 있죠. 기호들은 다 무시할 거고요. 그냥 세 줄씩 이렇게 엮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세뇨 코다는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주하실 때는 당연히 세뇨 코다 이런 거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순서대로 하셔야 되니까. 이 곡은 제가 제 채널에 다 연주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이거 강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연주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세 줄씩 일단 리듬을 읽을 건데 이거 보고 리듬 읽는 걸 보고 리듬 시창이라고 그래요. 제가 만든 게 물론 아니고요. 이건 대학교 과정에 있고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리듬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다할수 있으면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 리듬이 잘 읽어지면 발에 맞춰서 잘 읽어지면 그 다음엔 음을 넣어서 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2단계를 차곡차곡 쌓게 되면 초견 능력이 늘어요. 초견 능력이 뭐예요? 악보를 한 번에 봐갖고 연주한다는 거죠. 예. 초심자들의 꿈이죠. 로망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꼭 따라하시면 이제 되겠어요. 이제 세 줄을 리듬을 읽을 건데 발음은 딴 하셔도 좋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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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셔도 물론 좋고요. 색소폰 보신 분들은 두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발음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박자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줄을 제가 두로 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두로 세 줄을 우두두두 우두두두두 우두두두 우두두두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셋네 하나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우두두두 우 두두두 우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우 두두두두두두두두 우 두두두 우두두 자, 이 부분에서 저기 그 아신 노래만 이렇게 흥얼흥얼 치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난감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우신 분은 제 채널 강의 중에서요. 제 강의 중에서 박자 공박이 이렇게 저기 그거를 따로 모아가는 강의가 있어요. 1부터 23까지 있고요. 다시 싱코페이션도 강의가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를 좀 봐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그냥 이걸 그냥 따라 하시려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우선 말씀드리면은 붙임줄이 있으면은 제일 꼭대기 첫 마디를 말씀드리면 일단 두 박자는 두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붙임줄이 있죠. 붙임줄 줄거 있는 거. 붙임줄을 처음엔 무시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마디가 두두두두죠. 두두두 두두두두 예, 두두두 모르신 분은 저 리듬 강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시고 이제 원래대로 하시려면 붙임줄 앞에 박 그러니까 솔이죠. 2분음표 솔. 그 뒤에 박은 8분음표 솔이죠. 그러니까 뒤에 앞에 박은 그대로 두고 뒷박은 그 발음을 8분음표 솔은 발음을 뭐로 바꿔요? 우로 바꾸는 거예요. 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두 우두두 두 우두두 붙임줄이 없으면 두 두두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잘안 되신 분들은 붙임줄을 띄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붙임줄을 띄어서 한다는 뜻은 붙임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럼 붙임줄 없는 거 상태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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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틀린 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붙임칠 없이 일단 발 굴러서 발은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한 박자씩 견고하게 굴르시고 발 굴르시면서 여기 보시면 연주하시면서 발이 이렇게 박자를 따라가시면 그 이 연습은 하나 말한 거예요. 발은 견고하게 한 박자씩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연습부터 하시고 이게 잘 되시면 붙임줄 뒷박을 앞에는 그대로고 뒷박을 발음을 우로 하는 거예요. 그건 강의가 있으니까 좀 안 되신 분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자 이렇게 리듬 읽었으면 그 다음에 시창이라는 게 있죠. 성가대나 성악하신 분이나 저기 그 노래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기본적인 뿌리인데요. 이것도 시창하는 법도 절대음감 시창 말 그대로 절대음감 시창 그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음감 이건 이동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난 오래 걸리니까 거의 초심자분들은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파샵 있으면 원래 파샵에서 뿌리음 으뜸음이 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로 계산하시는 걸 보고 이동도 이거 뭐 상대음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동도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냥 하셔도 상관은 물론 없어요. 그러면 음의 높이까지 맞춰서 하셔도 되고 그냥 음만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음의 높이 없이 그냥 읽어볼게요. 솔 올시 솔 피 레 미 페 비 도 티 라 피 레 시 피 레 미 피 비 피 솔 티 시 시 시 시 라 티 티 티 레 레 레 레 티 라 라 라 라 음 미 미 레 레토 티 랄라 티티티티라티 티티레레티 라라티 라솔랄라솔 솔피미미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음하시다 보면 소울 다음에 붙임치 있으면 소울 다음에 소 올시 올티 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물론 뭐 음을 넣어서 하셔도 물론 당연하겠죠. 솔 솔 이렇게 음을 넣어서 아예 읽으셔도 상관이 없죠. 예, 이렇게 왼손 코드 짚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왼손 코드 누르시고 아예 코드 눌러서 시창 연습을 해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음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솔 피 솔 피 레 미 피 미 제가 읽는 거는 원래 음보다 한 옥타브 밑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뭐 저기 성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잘 이 과정을 잘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연주하시면 돼요. 한 번에 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곡 저기 그 물론 이거를 이 노래를 많이 들어서 아셔가지고 듬성듬성 치시겠지만은 박자대로 정확하게 칼같이 칠 수 없으면은 이게 박자가 늘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하고 어울릴 때 그렇죠. 남하고 같이 합주할 때 뭐 악단을 간대 뭐 직기밴을 간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래 연주를 하셔도 그분들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자는 음악 하시는 분들의 기반이에요. 기반. 그러니까 꼭 이왕 배우시는 거 박자 한번 잘 배우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연주를 해드릴게요. 세 줄을 제가 소리는 올겐톤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세 줄이 공부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세 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령을 대충 잡았을 거예요. 발 반드시 굴르시고, 입으로 뭘 하든지, 연주를 하든지, 뭘 부시든지, 상관없이 발은 한 박자가 견교하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흔들리시면 이 공부를 하나 많아요, 그냥. 자, 그러면 다음 세 줄을 마찬가지로 리듬을 읽도록 하겠어요. 두를 읽을게요. 네, 하나. 두두두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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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 조금 틀린 거 있는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이게 잘 되시면 이제 말씀대로 음을 읽으시면 돼요. 음을 요번엔 그냥 넣어서 해볼까요? 음을 넣어서 한번. 음이 높은 게 많고 음역이 상당히 넓어서 한국타를 낮추면은 밑에 음이 안 내려가고 올리면 악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왔다 갔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음까지 읽으신 거고요. 이게 이 단계를 잘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세 줄을 이제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다음 세 줄이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세 줄, 49부터 세 마디 할 건데요. 57번 마디부터는 중간에 저게 노래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애드립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즐겨 치시는 노래 부분은 사실 노래 중에서는 제일 쉬운 부분이고요. 전주, 간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예. 이번 기회에 잘 배우시고. 자, 그럼 49부터 리듬을 아까하고 똑같은 식으로 발 굴러서 연습하겠습니다. 네, 하나.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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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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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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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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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전주 간주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네요. 처음에 57마디는 이렇게 되죠, 리듬이. 두 우두두두두 두 우두두두두 우두두두두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58마디, 58마디에도 리듬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 한 박자씩 읽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어려우시면. 58마디 첫 박자는 두두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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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두두가 아니고 두두 두두. 이것도 제 리듬 읽기 방에 보면 그게 있으니까 안 되신 분은 좀 예습을 하셔야 되고, 첫 박은 두두, 그다음엔 두두, 그다음에 두 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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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이렇게 되죠. 58마디가 두두두 두두. 상당히 어렵죠, 이 부분도. 안 되실 땐 요령이 한 박자씩 하는 게 요령이에요. 두두 두두, 그다음에 두두 두두 우죠. 두두 우, 그다음에 두두 두두 두두. 일단 57, 58마디를 읽어볼게요. 둘, 셋, 넷. 두, 우,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어렵죠? 두, 우,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예, 어렵죠? 그러니까 좀, 요번 기회에 참잘 배우시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순서대로, 요번엔 읽어야 되죠? 음을 읽어야 되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자, 해볼게요. 일단 음을 읽어볼게요. 티티티티라티 티티레레티 라라티 라솔랄란돈 솔피미미파 레티라티도레티솔 레미레티 소티도레도티란티 라도티라도티라티도레파레 파레 비솔라티티 비레도피피 비솔라티라라티라라티라랄라티라솔. 이렇게 하시면 이름이 된 건데, 시청이 되신 건데,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곡을 그냥 슬슬슬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한 곡을 딱 잡았으면 악착같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시게 되면 다음 곡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수월해져요. 왜 그러냐면 전 곡에서 나왔던 그 리듬들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을 대충 지나가게 되면 다음 곡이 또 나왔을 때또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40급부터 세 줄을 제가 연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되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두 줄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나오는 전주랑 거의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조 제일 여기는. 자, 그럼 마찬가지로 73부터 두 줄을 리듬을 읽도록 하겠어요. 발굴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우, 우두두두, 우두두두두, 우두두두. 우두두두 우두두두두 두두 하나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면 리듬 읽으신 거예요. 앞에 거는 앞에 거 되시면은 뒤에 건 쉬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음을 읽어야 되죠? 자, 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솔 이렇게 할게요. 솔
솔피 레미피미 도피라 티레티피 레미피미 피솔 미미미미미미 피피피피피피솔. 네, 이렇게 하시면 다 정리가 되신 거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연주를 해보셔야 되죠. 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예, 연습이 끝난 건데요. 예, 이게 전체적인 곡은 제가 연주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셔서 연을 검색하시면 연에 대한 연주곡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사실 그걸 몇 번 그 자꾸 듣는 것부터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 이 제가 말 지금 이 하는 강의 배우기 강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잘 이거를 갖다가 잘 한 곡이라도 잘 정리해내면 새로운 곡이 나올 때 전부 틀리는 게 아니고. 아, 전에 했던 게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차츰차츰 제목을 뭐 성취감을 느끼면서 곡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는 대로만 슬슬 이렇게 치시면은 비싼 악기 사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라이너스 연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